오늘은 전복장을 누린내 없는 전복장을 만드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녹차와 참이슬과 무가 필요해요. 이세 가지는 전복을 부드럽고 향긋하게 찌는 방법에 필요한 재료입니다. 물은 300ml고요. 녹차 한 스푼, 소주 한 스푼을 넣고 끓인 그 위에 그리고 찜기를 올릴 겁니다. 전복 위에 물을 올려 보세요.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운 전복을 먹게 될 거예요. 물한 컵에 알로스, 참이슬, 매실청, 진간장을 5큰술씩 넣어주세요. 사과, 후추, 청양고추, 생강, 마늘을 준비해주세요. 5분 동안 끓여주세요. 10분 동안 찐 전복입니다. 부드럽게 잘 쪄져 있는 전복의 모습을 보세요. 5분 동안 팔팔 끓인 간장 국물을 부었어요. 근데 붓기 전에 전복 위에다가 양파 2분의 1개,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1개를 넣고 이렇게 맛 국물을 넣으면은 간장 국물을 넣으면은 너무너무 맛있는 아주 향이 기가 막힌 전복장이 만들어집니다. 2일 후부터 드시면 돼요.